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 TV의 워싱턴 형 워싱턴 브로입니다. 오늘도 제가 건강식으로 제가 이제 현미 콩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그 무침을 좀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무침에는 부추, 양배추, 파, 마늘 그리고 어니언 요거를 이제 그 양념에 섞어서 이제 새우젓 조금 하고 그다음에 마늘 그 간장 조금 하고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을 집어넣고 맛있게 그리고 이제 코쇼 솔트를 해서 저는 맛있게 무침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그 계란 부침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 계란 부침 속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파하고 부추하고 마늘 갈은 거 하고 그다음에 계란 두 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울 소스를 첨부해서 제가 계란 부침과 또 지금 먼저 말씀드린 야채 무침 그리고 현미 콩밥을 해서 저는 오늘 저녁을 건강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시청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또이 저기 뭐냐 촬영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채소 무침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섞고. 채소를 이제 무침 그릇에 다 이제 쏟았습니다. 쏟고 이제 양념을 집어넣고 제가 이제 무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늘은 이제 통마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진 마늘을 집어넣는데 또 굳이 통마늘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 통마늘은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네, 우선 새우젓부터 조금 넣고 새우젓 아마 제 생각에는 그저 약간 반 숟갈보다 조금 더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도 뭐 거의 좀한 스푼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굴소스를 제가 좀 치겠습니다. 굴소스 좀 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뭐 하니까 이제 마른 이제 수저로, 고춧가루는 뭐 한 스푼? 네. 한 스푼 정도. 그다음에 이런 이제 코쇼 솔트 조금만 치겠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이제 들기름은 좀다 조금 묻힌 다음에 제가 집어넣읍시다. 조금 다쓴것 같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묻혀보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무치고 비비고 뭐 하는 게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무치면은 이게 한 끼, 두끼 먹기에는 좋습니다. 무쳐서 이렇게 먹으면, 뭐, 부추 몸에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어니언을 약간 양념으로 약간 어니언을 약간 넣습니다. 뭐, 어니언은 많이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양배추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파도 많이 넣으세요. 예. 네. 그러면은 아마 훌륭한 밑반찬겸 김치 대용으로 아마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부추나 양배추나 또이 어니언, 양파, 이게 모든 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모든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데 지금 건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제가 큰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또 제가 이제 뭐 건강 어차피 저기 하는 거니까 제가 저의 건강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건강을 잃고 많은 불편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또 무슨 어떤 이렇게 큰 스케줄을 못 잡아요. 왜냐면 수시로 닥터 오피스도 가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떤 일도 제대로 못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정말 이러한 불편을 겪고 정말 모든 가족들한테도 폐가 되고 자식들한테도 폐가 되고 또 친한 친구나 또 동료들과 제대로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잃고 나서 지금 후회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말 여유가 있고 그 돈이 많고 뭐 어떤 음식을 뭐 어떤 정말 사치스럽게 먹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뭐 반찬 한두 가지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반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모든 이 양배추, 부추, 양파, 또 마늘. 이거는 여러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채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이렇게 대충해서 잡수지 마시고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채소도 아니고 또 구하기도 힘든 채소도 아닙니다. 슈퍼마켓 가면은 널려 있는 것이 이 채소들이니까 꼭 구입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을 좀 보겠습니다. 맛있네요. 간도 제가 부러워 조금 심심하게 합니다. 이거는 김치처럼 오래 두고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하루 이틀, 뭐 가족들하고 또이 잡곱밥하고 한 끼라도 간편하게 영양 있게 잡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요새 부르짖는 거, Nutrition Balance. 이게 영양 균형을 맞추시면은 면역성을 잃지 않고 면역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웬만한 잔병은 다 이기시고 중병이 들어오, 그러니까 뭐 중병의 어떤 바이러스들이라든가 어떤 암세포 같은 것이 들어와도 면역성을 길러놓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체력이 약하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무슨 어떤 뭐 육식을 먹고 무슨 고운 국을 먹는다고 해서 이기지 않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그냥 평소에 이런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채소들을 몸에 좋은 채소들을 많이 잡수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고기를 잡수셔서 단백질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높여 놓으시면은 큰 병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결국은 제가 면역성이 정말 떨어졌고 낮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면역성들을 기르셔서 여러분 건강을 지키셔야 노년을 편하게 지내시고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또 걱정을 안 끼칩니다. 그러니까는 건강은 본인이 지키십시오.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그리고 아프고 난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키셔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이나, 아니, 그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라고, 또 가족들도 또 부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시니어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You must act. 제가 번쩍번에 그 방송에서 영어 문장을 하나 아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로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내가 액팅을 안 하면,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단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금세 생각을 못하고 잘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You must act. 행동해야 된다는 거고, You must do it 이라고 하는 간단한 영어니까 또 외우셔서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근데 사용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에다 이제 자연스러워 익히시기 바라고, 또 누가 젊은이들이 게으름을 피면은, 또 자식들이 게으름을 피면은 사용하십시오. You must act, don't talk only.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영어 이렇게 하셔서 한 번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해서 간이 딱 맞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깨소금만 제가 조금 더 치겠습니다. 깨소금 조금 쳐서 믹스하면 되고, 그러면 제가 이 현미밥이 다 됐으니까 현미밥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란, 이제 그 계란을 제가 믹스를 해놨으니까 믹스한 그 계란을 이제 프라이팬에 붙여서 제가 식사가 완성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먼저 보여드린 그 이제 재료 그 사진을 제가 믹스를 해서 제가 이제 부칠 겁니다. 부칠 거니까 부치고 난 다음에 다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양념 집어넣은 거 설명할 때두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설명해서 조청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검은깨를 섞었습니다. 또 우리 검은깨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검은깨 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검은깨를 볶아서 다시 조금 더 부쳤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장아찌 간장, 이제 그거를 제가 식초 대신 약간 그렇게 시지 않으니까 그 마늘 그 장아찌 그 간장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여기다 조금 더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더잘 섞이고 그다음에 무치기 더 좋으라고 그렇게 넣으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촉촉하니까 양념이 더잘 섞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다시 볶은 것을 이제 그리고 다시 무친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 계란 부침을 해서 완성되면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란 부침을 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붓고, 저는 항상 부침할 때 올리브 오일 퓨어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제 모르지만 이제 퓨어가 없을 때는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버진 아일랜드보다는 이제 퓨어를 사용하시는 게
랜덴 더 좋아요. 물론 올리브오일이 버진 알갠이 더 좋죠. 근데 이렇게 부침으로 쓰는 기름은 만약에 찾으실 수 있으시면은 예, 올리브오일 퓨어를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 붙여보겠습니다. 결한 부침도 이제 생으로는 것보다도 이렇게 채소를 섞어서 이렇게 부치시면은 예, 영양적으로 그냥 결한만 부쳐서 드시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파하고 부추하고 마늘 다진 거하고 그 다음에 어니언 조금 또는 어니언이 없으시면은 어니언 가루 섞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부쳐서 이렇게 잡수시면은 그냥 생으로 계란 프라이 해서 잡수시는 것보다는 훨씬 아마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건강에 신경 쓰세요. 아주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에 신경 쓰셔서 뭐 이거를 어떤 배우자나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해달라 그러면 귀찮다고 할 거예요. 특히 우리 남성 시니어분들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목적 아시죠? 본인들이 직접 해서 잡수시라고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제가 무슨 호랩이고 뭐 이렇게 부인이 안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해서 먹는 게 더 편하고 더 영양적으로 더 이제 더 그냥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또 하는 시간은 똑같이 이제 그 소비되는데 이왕이면은 손 한번 더 놀려서 맛있는 채소라도 더 집어넣고 그리고 후라이 해서 우리가 들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남성 시니어분들도 예, 좋아서 하십시오. 예,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일이 예, 제3자한테 부탁을 해서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해보면은 힘드는 거 없어요. 괜히 뭐 할 줄 모른다 뭐 한다 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 핑계들은 이제 그만두시고 자꾸 이제 맞장난으로 어떤 그렇게 변명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잡수십시오.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시고 또 역정을 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조언하는 거니까 본인이 역정을 내고 뭐 하는 거는 본인 건강만 해쳐요. 그러니까 남의 말도 들을 때는 들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남의 비유 맞추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쓴소리지만 결국 약이 쓰듯이 쓴소리는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넓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은 뒤집고를 때 조금 저희가 되니까 그냥 두 개로 이렇게 세포레를 두 개로 조금씩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 만들어서 하시면은 냉기기도 좋고 국하기도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넓게 하면은 뭐 국에 아주 익숙된 프로페셔널도 자꾸 뭐 이제 부서지고 또 튀기고 기름이 튀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 조그맣게 두 조각씩 만들어서 그래서 붙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하기도 편하고 예, 모든 게 다 편합니다.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해보면은 다 편해요. 예, 그러니까는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내가 접시에 담고 예, 밥도 이제 우리가 공기에 담고 또 무친 것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제가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보여드리는 장면에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다된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스토브 불을 끄고 요거 조금 놔두면 채소가 조금 익으니까 예, 그러면은 요리는 다된 겁니다.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참 배우자하고 말다툼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얼굴 붉히고 기분이 언짢고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만 해칩니다. 제가 건강을 해친 요인의 90%가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냥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 성격적으로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강을 다 잃습니다. 예, 건강 잃고 후회하지 마시고 You must act 하십시오. 듣고 또 유튜브에서 배우든 뭐 인터넷에서 배우든 제3자를 통해서 배우든 한번 들으셨다면은 실천하기 바랍니다. You must do it for your health. Thank you. 자, 모두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찬들을 각 이제 디쉬에 담고 또 밥도 반 공기를 지금 떠서 제가 이 완성된 이 장면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가까이 이제 이렇게 밥은 여기 이제 반 공기입니다. 예, 현미 이제 콩밥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란 지금 부친 겁니다. 예, 이렇게 부쳐서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그다음에 요것이 무친 겁니다. 지금 현재 채소 무친 거. 이게 무쳐서 이제 겉절이식이에요. 그냥 겉절이식으로 무친 거니까 요렇게 해서 한 끼를 드시면은 아마 건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지키시고 또 맛있게 잡수시고 여기에 이제 곁들이는 거는 이제 초간장 예, 만들어서 이제 계란 부친 거 예, 찍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건강 방송을 제가 이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다면은 예,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모든 일은 시작의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 다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일어나셔서 예, 지금 키친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특히 시니어 남성분들 한번 만들어서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제그 스파우스 그냥 배우자 뭐 우리가 배우자를 스파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남성분에게는 와이프가 스파우스고 또 여성분에게는 남편이 스파우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 서로 상대방에게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잠시나마 제 안면에 미소 띄우시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내드리는 영어 회화 예, 꼭 연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한 번씩 이웃들이나 저 외국 친구들에게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자식들한테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몇십 년 살았다고 하는 거를 참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셔서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서 제가 이 촬영하는데 많은 그 원동력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